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체를 다 완성을 하면 동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 가죽 부분만 어떻게 하면 쉽게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성된 거는 숨기고요. 컵을 꺼내겠습니다. 자, 컵은 옆에서 본 모양, 위에서 본 모양을 먼저 그려주시고요. 이두 가지 속성을 섞어서 하나의 컵으로 만들어야겠죠? 여기에 보면 튜브로 커브 만들기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로 만들어져서 위에서는 이 모양, 옆에서는 이 모양이 되죠? 자, 이 아랫부분 커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성을 해주십니다. 자, 필요 없는 것은 숨겨줄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 있는 스윕 트레일로, 레일 스윕 트레일, 맞죠? 그렇게 해서 한 번에 생성을 하셔도 되기는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 부분이 내가 원하는 모양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커브가 또 있어야 되는데, 또 커브를 잘못 그리면 이 면이 매끈하게 흐르지가 못하고 좀 찌글찌글해져요. 되게 초보한텐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썹디로 일단 이쪽 면을 만든 다음에 넙스로 변환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썹디에도 스윕 트레일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면이 이렇게 많이 생겨요. 일반 이쪽 표준에 있는 스윕 트레일 같이요. 하지만 이것을 조정을 할 수가 있죠. 조금씩 모양이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편집을 할수 있을 정도로 면을 만드는 거죠. 자, 이 정도 면을 생성을 해놓고, 자, 뒤집어져서 뒤집겠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전편집을 하는 거예요. 썹디에서 자, 컨트롤 쉬프트를 누르고 일단 커브를 숨길까요? 커브 나중에 생성된 커브도 숨기고요. 자, 그러면 썹디 한 장만 남았죠? 자, 여기서 컨트롤 쉬프트를 누르고 이렇게 왼쪽부터 클릭을 하면 딱그 부분만 선택이 돼요. 자, 점 설정. 여기서 우클릭하면 X만 저기 체크가 되죠. 0. 중심선을 맞추려고요. 자, 이 부분도 정확하게 0. 이렇게 맞춰놓은 다음에 원하는 대로 이런 부분이 좀 쑥쑥 들어가 있고 이 부분이 좀 각이져 있죠. 이런 부분을 좀 만져가면서 이건 면이 몇개안 되고 점이 몇개안 되기 때문에 편집하기가 되게 용이합니다. 자, 탭을 누르면 각 상태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 형태를 파악하기가 더 좋죠. 자,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이 점을 클릭을 하고요. 자, 이것을 움직일 텐데 개체 스냅 끄시고 그리드 스냅 끄시고 그다음에 이거를 뷰에 정렬을 해서 이거를 편집을 하시면 더 편집하기가 모양 다듬기가 더 좋습니다. 아이고, 이거 사용 안 함. 개체 스냅 끄셔야죠. 자, 이렇게 쏙 들어간 거. 여러 방향으로 돌려가면서 형태를 보셔야 해요.
각진 거를 풀어주려면 점을 좀 멀리 보내줘야 되겠죠. 여기 이 부분이 너무 각이져 있으면.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약간 둥근 느낌. 자, 계속 제가 이걸 편집을 하고 있으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 너무 지겨우니까 뭐 이 정도가 원하는 형태라고 일단 치고요. 뭐 이 정도가 완성이라고 일단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탭을 누르면 다시 동그랗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썹디가 편집이 완성이 됐다고 치고 이것을 썹디 도구에서 여기 넙스로 변환을 클릭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한 장짜리 넙스로 생성이 되죠. 이 썹디라는 게 이렇게 위가 막혀있는 형태의 경우에는 여러 장의 서피스로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원기둥 같은 경우 이것도 지금 여러 개의 그 면이 만나 있는 경우도 이렇게 되죠. 이건 좀 더 심각하게 면이 갈려서 그 넙스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되면 곤란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종이 한 장을 말아서 만든 것 같은 형태의 자, 종이 한 장이라든지 아니면 자, 이건 지우겠습니다. 여기서 아이고 이렇게 종이를 말아서 만든 형태 이런 형태의 썹디는 변환을 해도 크게 달라지지가 않고 심플한 그런 뭐 한 장 혹은 뭐 두 장의 그런 넙스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발을 이런 식으로 아래 위가 뚫려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넙스로 만들어서 쉽게 편집을 해서 죄송합니다. 썹디로 만들어서 쉽게 편집을 해서 다시 넙스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쪽을 만들었어야죠. 자, 다시 그럼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신발은 대칭이 아니지만 일단 대칭으로 이쪽을 만듭니다. 자, Y축 이쪽에 유지 자, 대칭으로 형태를 만들어 놓고 이 대칭을 풀어줘요. 우클릭. 우클릭을 풀어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또 편집을 해줘야죠.
자, 여태까지 이 윗부분은 자유자재로 움직여도 되니까 여기서 뷰에 정렬을 해가지고 제가 봤는데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옆으로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성평면에 정렬을 해놓고 그다음에 옆으로 바닥면에서 움직일 수 있게. 자, 이렇게 편집을 해서 이 부분 또 만져줘야겠네요. 다시, 아이고, 뷰에 정렬을 하고, 자, 이게 뭐 완벽하게 만든 형태는 아니지만, 일단 여기서 계속 만지고 있으면 여러분, 동영상 보시는데 너무 지겨우시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다시 원기둥 형태, 종이를 말아서 만든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또 이것도 심플하게 넙스화가 되죠. 이렇게 넙스로 만듭니다. 자, 씀이 이상한데 생겼죠? 씀 바꾸는 방법은 다들 아시겠지만, 씀 조정 여기 있죠? 뒤로 데려가서, 아, 여기 개체 스냅, 여기 4분점 켜놓고, 자, 이렇게 씀을 뒤로 돌리고요. 이렇게 되면 한 장짜리 서피스로 내가 원하는 모양의 구두 가죽 부분이 완성이 됩니다. 감사합니다.